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팔 코사놀 유찬혁 대 아마 5강 끝장 승부입니다. 김만수 예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정 선수가 무려 5연승을 거두면서 치수를 네. 또 바뀌었죠. 네, 지금 이제 선의 새집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호선의 이제 턱밑까지 육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진행 결과 보시죠. 네, 현재 유찬혁 선수가 4승 6패를 기록했고요. 안효 선수가 5연승으로 오늘은 정선의 3집을 받고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마 5강 중에 이용만, 이철주, 최호철, 김정호 선수는 탈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최호철 선수의 값진 1승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파해법을 힌트를 줬는데 안재성 선수가 이를 완성하면서 이제 5승까지 거두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는 안효 선수의 이 연승이 수그러들 기세가 안 보입니다. 네. 유창혁 구단 같은 어떤 승부사도 연패를 당하니까 네.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결도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승자 맞춰주는 이벤트는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최종 치수 맞추기 이 이벤트는 또 바둑TV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를 해주시면 이 대회가 최종 끝난 후에 추첨을 통해 소중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현재 분위기가 하여튼 5연승, 이 기세가 수그러들질 않고 있는데 네. 유채영 선수로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게다가 최근에 워낙 대국수가 좀 많아서 네.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만 네. 일단 추석 연휴 동안 좀 잘 좀 보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요. 네. 오늘 대구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나도 뭐 그 형태가 있어서 뭐 기록이 네. 깰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이 형태의 안현 선수의 연승기로 과연 이어질지 유찬 선수가 과연 오늘 끝장을 보게 될지 지금부터 대국장 가겠습니다. 올해 끝장 승부 대결 대국장입니다. 자 분위기가 사뭇 더 긴장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연승자와 연패자. 자 이거 네. 너무 상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유찬혁 선수는 이 형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정말 끝장 승부라는 네. 타이틀 네임 그대로 정말 어느 한 쪽이 무너질 때까지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뒤가 없는 한판입니다. 네. 먼저 덤 세 집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아, 오늘 눈매가 그래도 상당히 네. 달라 보이는데요. 유찬혁 선수. 네. 최근에 제가 대국수를 보니까 거의 20일 동안에 15판을 대결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피로도 가중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일단 연휴 동안에 많이 좀 체력을 보충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이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네. 안효 선수. 자, 특히 유찬혁 선수를 상대로 한 연승 기록이기 때문에 적과두기를 네. 하더라도 이 기록은 참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승리의 빨간 셔츠가 네.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생각 시간이 각자 40분에 초읽기 40초 3회입니다. 분명히 시간 여유는 있어 보이는데 유찬혁 선수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 네. 어떤 인상 깊기도 하지만 조금 뭐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추석 연휴 동안에 저도 이 끝장 승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친척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안재성 선수가 이제 다섯 판을 두는 동안에 전략이 매번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재성 선수를 이제 소개할 때 제가 전술가 안재성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 이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첫째 판에는 수비형, 네. 또 점점 덤이 작아질수록 수비형을 겸해서 공격도 했다가 실리도 했다가 아주 자유자재 모습을 보이면서 네, 상당히 인상 깊은 모습을 많은 바둑 팬들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뭐 한 가지를 고집할 네. 수는 없죠. 이게 얼굴 네. 보니까 뭐 치고 빠진다 뭐 이런 네. 분위기가 있어 보이던데요. 네. 또 이제 유찬혁 구단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유찬혁 구단이 너무
좀 바둑을 좀 너무 이렇게 알파고식으로 두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렇게 훈수를 많이 두시던데. 하지만 뭐 유치원 구단에게 훈수를 도움을 이렇게 도움말을 할 처지는 아니니까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네. 우학이 날일자 고침. 이건 좀 최근에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항상 두 칸 높은 붙임이 다 나왔는데 네. 사실 이 모양이 재밌는 것이 예전에 날일자 구침을 두면은 유창력 구단 혹은 오청 구단 이런 활발한 기품을 가진 쪽들은 이렇게 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창호 구단에게 패배를 하면서 안 두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또 알파고와 이런 모양을 나오면서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 네. 유창력 구단이 없앴던 이 날일자 구침이 본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덤새집. 자, 그동안은 뭐 덤에 대한 부담을 네. 많이 느껴서 뭔가 좀 변수를 구할 수 있는 포지션을 연구하느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자, 새 집도 과연 부담이 느껴지는 네. 공제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안재성 선수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네. 굉장히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이 5연승 거둔 이후로 좀 휴식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평상시에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다.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배운 게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누굴 지도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네. 안 해놓으면은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옛날은 전혀 다른 게 오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요즘 해설자들도 그래요. 그냥 어떤 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네. 혹시 하는 마음에 저희도 인공지능을 한 번은 보고 두거든요. 네. 아무래도 공부하지 않으면은 정말 해설하기도 쉽지 않은 네, 그렇죠. 그런 시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설도 그럴 정도면은 두시는 분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높게 두는 게 재밌는 건데 네. 이쪽을 이제 다가오면은 이제 손을 빼고 두게 됩니다. 아, 다가서면 네. 유도하는 건가요? 근데 보통 여기는 이제 칸이 네 칸이고 네. 간격이 넓으니까 흙이 좀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따라가지 않고 네. 반대쪽으로 삼삼을 들어가거나 뭐 걸쳐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흙이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한 번 더 두었을 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좀 더 세력적인 모양이 되죠. 네. 그래서 높게 두는 것이 요즘에 두는 포석법인데 좀 어려운 그런 포석 중에 속합니다. 나 뭐 요즘 초반 포석은 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 네. 뭐 웬만큼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네. 그 유창 선수도 모르는 바는 없지만 뭔가 이 선에 좀 덤바둑인 만큼 네. 뭔가 변수를 걸려는 이 노력이 이제 항상 시간을 네. 쓰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선의 석집이니까 이 덤의 부담이 그래도 좀 줄긴 했습니다만. 네. 뭐 9집, 6집, 뭐 심지어 뭐 첫판 우리 첫판 둘 때는 2점이 6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유창혁 구단도 답이 없었던 거죠. 네. 지금 덤에 6집 정도까지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바둑이 좀 과격하게 두진 않고 좀 장기전을 꾀하는 포석을 많이 두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3-3이 가장 예측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형태가 되면은 흙이 포석이 나쁜 형태는 아닙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삼상 가서 접바둑이 네. 결정해 주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데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끝장 승부를 통해서 어떤 접바둑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 예, 백의 입장에서는 삼삼에 들어가는 걸 좀 늦춰야 된다 이 네. 말씀을 좀 자주 드렸는데 알파고는 좀 반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다음 수가 흥미롭네요. 네. 3-3에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파고 정석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흔히 1급들 외에는 좀 쓰지 않으신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아무래도 3-3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 중앙전투에서는 네, 이 부친수가 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법인데 오늘 그만큼 안재성 선수도 어려운 수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덤이 세 집밖에 안 되니까 이제 수비형으로 쉽게 둔다고 하는 작전이 약간 부담이 거꾸로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임해보겠다.
자, 결국 좀 붙였다는 네. 건 선수를 잡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손 빼지 말아라 이제 네. 그런 엄포용 수인데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둬서 백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2선에 들어가는 네, 이런 침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창훈 구단 바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붙이고 이쪽 3-3에 들어가고 서로 이제 바꿔치는 형태가 됐는데 이 모양이 아무래도 백이 모양을 벌렸습니다만 이 안에서 흙이 너무 쉽게 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벌리는 수를 최근에 좀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손을 빼거나 아니면 좀 좁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네. 자, 그렇다면 이 바둑은 여기를 언제 가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좌변도 진짜 두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인공지능 바둑은 예전에는 항상 변으로 빨리 벌려놓고 네. 상대가 들어오면 공격하고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어떤 포석법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바로 이게 접근전을 바로 들어가요. 자, 지금 바로 들어왔던 네. 안유 선수 역시 최근 트렌드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영욱 구단이 5연패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이 의아해하시지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안재성 선수의 실력도 사실 굉장히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최신 어려운 정석을 꿰뚫고 있으니까 네. 최영욱 구단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주 빡빡한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바로 들어오면 또 그것도 좀 뭐 들킨 것 같은 네. 것도 있죠. 당황되죠. 그러니까 네. 설마 이거 두겠어? 그러는데 딱 들어오면은 이게 아닌데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썼던 방법은 여기를 네, 이렇게 바꿔치는 방법이에요. 깨지더라도 이 반대쪽으로 공격을 가서 네. 최근에 두었던 형태인데 재밌는 것은 이창호 구단이 이제 이런 수법도 있는데 본인이 또 3-3에 먼저 들어가는 걸 또 두기도 했어요. 네. 네 넘어가면은 네. 그 다음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끼어 이으면은 들여다 보고 따로따로 살아요. 자, 그래서 백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살아서 그냥 좀 길게 가느냐 아니면은 완전 크게 바꿔치느냐. 네,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저 한 점을 그냥 직접 공격할 네. 수는 없다는 없어요. 건가요?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이 붙이는 수를 두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이제 차단을 하면은 뛰어나갑니다. 네. 이게 한 칸이 뛰어져 있으니까 억지로는 뚫을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같이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흙의 귀에서 시작이 되는 전투니까 흙이 유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주찬 선수도 쉽게 손이 못 나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설마 설마 하는 게 있죠. 네. 네. 이게 자, 약간 이렇게 두었을 때 이게 바로 설마 들어오겠어 이런 것이 있죠. 보통 우리가 들어오고 천천히 두려고 하는데요. 그 젖바돌 감안해서 저렇게 도는다는 건 좀 생각이 쉽지 않죠. 자, 인공지능도 네. 뭔가 흙 쪽에 손을 좀 많이 들어주는 쪽이 있는데요. 네. 참고로 시작을 할 때 흙이 11지 우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한 점의 가치가 네. 대략 10집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덤을 3집 받으니까 네. 대략 뭐 12집 그 정도요. 지금 어딜 두죠? 아, 받기가 괴로웠나요? 네. 모르는 길로 가는데요. 아, 이거 좀 알 수 없는 바둑입니다. 자, 막상 갈라지면. 네. 저런 거에 일단 좀,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좌변이 과연 어떤 네. 또 통렬한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서로.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프로들의 바둑을 이제 시청을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 프로들의 포석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이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일단 여기서 좀 당하더라도 두근 큰 데 두 번 두면 된다. 원래는 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좁은 데서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뜬금없이 손을 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저도 사실은 막상 두라고 하면 못 둘 것 네. 같은데
그 정리를 안 해주니까 참 네. 배우는 단계에서 어렵죠. 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이 작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밀면은 한 칸을 뛸 때 이거는 손을 빼게 돼 있어요.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게 아래로 밀고 뛰면은 백은 이건 무조건 손을 뺍니다. 네. 손을 이쪽에서 뭔가 전투를 하려면은 네, 무조건 이쪽으로 도로 협공을 가요. 아, 결정을 네. 안 하고요. 네. 자, 백은 여기서 손을 빼고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상대 발을 묶어버릴 것이냐, 요거 이제 정해야 되겠죠. 흔히 이 젖바둑에서 백이 전투를 좀 유리하게 이렇게 나의 돌이 백의 돌이 많은 쪽에서 전투를 가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백 네. 쪽이 반대로 흑돌이 많은 데서 싸움을 하면 흑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 다섯 판에 시합을 하는 동안 안재성 선수가 타겟 실력이 이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점에 여섯 집으로 시작을 할 때 워낙 덤이 크다 보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두었습니다만 다 통하지 않았죠, 결국은. 네. 오늘도 초반 작전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네, 유창혁 구단입니다. 자, 아무튼 차하기 쪽 그래도 백돌도 좀 많아 보이고요. 네. 자, 공격형이 나올 것인지 또 그동안 또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또 쉽게 네. 나오지도 못할 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우리 날일자 구침에서 이 어깨 짚는 소를 처음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오청원 구단입니다. 오청원 구단이 은퇴를 하신 이후로도 네. 100세까지 사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95세 때 이 미래 100년 후에 봐도 포석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석에 관련된 책을 하나 쓰십니다. 네. 마지막 저서인데 그때 날일자 구침은 없어질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깨 짚음을 당하면은 이 손은 안으로 너무 이제 몰리니까 이 날짜가 좀 없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 믿기지가 않아서요. 네. 아무도 그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알파고는 무조건 여기를 둬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 알파고 덕분에 재조명되는 선수가 역시 이창호 구단. 그다음에 오청원 구단 이 두 분의 바둑 스타일이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두 위대한 기사들은 뭐 예전에 알파고 네. 그 미리 글을 갖다가 컨닝을 했나요? 마치 예언가처럼 미래의 바둑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불과 오청원 구단이 그런 주장을 하시고 이제 100세,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 3년 후에 알파고가 이제 나오면서 그게 현실이 돼서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밀었다는 것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어놓고 이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100의 수적 열세를 그렇게 가져가니까 네. 이 얘기는 이제 밀어놓고 손을 뺀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갑니까? 아, 네. 집으로 이제 확실히 챙겨가나요? 네. 아, 유찬 선수 오늘은 확실히 실리로 네. 뭔가 챙길 거 챙기고 두겠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아까 11집에서 네. 14집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끼어있는 수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철저하게 실리바둑으로 가네요. 막 연패를 저도 이제 연패를 많이 당해봤는데 네. 연패에 당하면은 이게 참 깝깝한 게 어떤 작전을 해도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 네. 뭐 세력바둑을 둬도 혹은 실리바둑을 둬도 어떻게 둬도 결국은 다 다섯 판을 졌다는 얘기는 다 막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일단 굉장히 큰데. 일단 유창혁 구단은 실리 바둑 쪽으로 일단 선택을 했군요. 그리고 이제 같은 선수의 같은 네. 최근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하면은 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예전에 보면 10번기라든지 네. 번기 승부를 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함정 프로끼리도 그 자체 내에서 치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전에 뭐 흔히 치수 고치기 10번기 그런 경우 프로가 치수가 바뀌어서 뭐 반 은퇴하시는 경우도 많았죠. 네. 오늘 이제 미디어 데이를 가진 게 이제 박정환 선수와 네. 신진서 선수가 남해에서 이제 7번기를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끝장 승부에 이제 프로판 끝장 승부예요. 7대 0이 돼도 다 둬요. 4대 0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끝장 승부 중에서도 정말 냉혹한 승부를 펼치게 됐는데. 그 승부는 연패를 안 당하도록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두 판을 만약에 한쪽이 지게 되면은 네.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10번기 펼칠 때도 역시 2대2까지는 만만치 않았는데 다섯 네. 판째부터 연달아 지니까 연패, 2연패 당하는 순간 구리가 무너졌죠. 아. 그런 여러 면을 봤을 때 오늘 유창혁 선수의 심리 네. 상태도 이렇게 쉽게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이 고민은 일단 나가는 거는 바로는 안 됩니다. 끊어서 이 나가게 되면 축은 안 되고 네. 이쪽 기어서 싸움을 하는 거는 백이 먼저 나가니까 흑이 넘어가긴 해도 이 1선과 2선으로 넘어간 집은 큰 집이 아니에요. 이런 싸움은 이제 흙이 굉장히 나쁩니다. 따라서 이제 바로 두지는 못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여기를 호구 치고 네. 네, 뒤로 받아치는 게 또 만만치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를 이제 둘러싸는 형태가 되죠. 아, 이런 식이 된다면 네. 이제 백은 제자리 걸음이고 네. 흙이 세력이 좋아서 바로 처리를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이것보단 좀 더 현실적인 것은 네, 그냥 역시 손을 빼는 게 제 정수인데 네. 아무래도 바로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이 자리가 갈르는 자리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여기 두고 난 다음에 또 여기가 또 갈라지니까 사실 백이 손을 빼는 게 좋은 작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튼 백의 껴붙임 자체도 상당히 날카로운 네. 한수가 돼서 안윤 선수도 그쪽 처리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네. 예상 밖의 수가 나온 거죠. 네. 약간 흑도 예상 밖의 수를 두니까 보통 이렇게 끼어 있고 두는 형태는 백이 잘 안 둡니다. 의외 선택을 하니까 안재성 선수도 이제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네요. 여기가 좀 깊게 네. 진짜 둡니다. 재밌는데요. 젖히면은 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사석으로 이용하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버림돌로 써서 이 주위를 다 둘러막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건 너무 흑만 기분 좋은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이 여기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젖혀서 끊게 되면은 네. 이거를 버려야 되나? 네, 지금처럼 예, 들어가야 되나? 요거를 고민하는 거죠. 이쪽을 뒤로 치게 되면은 이건 전투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역시 초반에 어렵게 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유창혁 구단이 이번 시리즈 내내 보여줬던 네. 일관된 작전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끼어 있는 것은 여기를 이제 반대로 두게 되면은 흙이 이쪽을 막을 때 네. 이쪽 크게 끊어갑니다. 양단수가 되죠. 그렇죠. 이일 때 네. 받아주게 되면은 네, 이쪽을 지키더라도 어떤 이 주도권을 백이 먼저 잡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 두고 이제 흑도 이을 수도 있고 하나 단수를 치게 되면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이 좀 실리지향적이긴 한데. 노골적인 실리 작전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고 백이 모양 펼칠 때 이 안에서만 잘 깨면 되니까 네, 약간 이런 역발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
반면 유창선 세계자는 두통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험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안재성 선수가 두 번째 판을 이길 때 저희가 설마 했는데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서 또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흑이 고민하는 이유도 작전의 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리형으로 가네요. 결국은 그렇게 하네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빵 따내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됩니까? 거기까지요. 흑은 극단적인 실리 작전입니다. 네. 단수 치고 자 여기를 빵 따냄을 하면 일단 이 돌은 완벽하게 살아있고 백이 당장은 축이 됩니다만 이런데 축머리를 두 번 두면은 일단 여기도 깨고 이쪽도 두 번 두니까 뭐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네요. 자, 유채연 선수도 뭐 이렇게까지 둘 수 있나 좀 약간 의아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안재성 선수가 이제 전술가라는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만큼 이 상대 의도를 거스르는 그런 전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해요. 자, 하여튼 이게 발상의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 아니 재주네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먹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재성 선수 외에 네 명의 선수들도 상당한 실력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 좀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백이 일단 이렇게 잡으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축머리도 있고 또 지금 분위기는 이제 축머리를 쓰기도 전에 안에서 이제 실리를 그냥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는 전술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일단 뭐 백의 예상 밖의 수인 건 확실하네요. 하여튼 유치원 선수가 뭐 좌기로 봤을 때는 실리를 확실히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대로 나오니까 하여튼 안윤 선수 이 발상 이런 거 한 보면 볼수록 좀 매력이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이런 공부량이 쌓이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쉽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저희는 그 항상 결과가 두려워서 결정을 좀 미루게 되는데 자, 안재성 선수 연승의 힘인가요? 좀 더 좀 어차피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백은 이 뻔한 자리인데 왜 고민하냐?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도 거스르려면은 밀고 가는 방법이 있죠. 막으면은 일단 끊고 지금 요 형태는 이제 늘 수가 없죠. 축이니까 밀게 되면은 나오고 밀 때 반대로 밀면은 요 형태가 돼서 일단 백이 잡히진 않아요. 근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돌이 역행하는 행마죠. 이거 상당히 좀 권하기 좀 힘든 수인데 유창혁 구단이 생각하는 건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 한 칸을 뛴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백도 유일한 장점이 축이 안 돼요. 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들 수가 있죠. 막으면 좀 잡고. 이것도 오늘 때이른 승부처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지금 좌변에서 정말 빠르게 승부처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결정할 게 아니라 역시 덤이라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유채 선수 뭔가 변수가 없을까 이 고민하는 모습이 이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 같은데요. 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백도 역으로 오다 보니까 백도 역으로 지금 가는 작전을 구사하느냐고 시간 사용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아주 초반부터 많이 승부처 유재 선수 고민이 아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될지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펄코산올 유찬혁 대 암화광 끝장 승부. 자, 오늘 11번째 대결인데요. 자, 유찬 선수 아주 깊은 고민 끝에 뭔가 결정을 한 듯한데, 자, 오늘까지 어떤 5연승을 상대로 한 기록한 안정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유찬 선수 부담이 큽니다. 자, 오랜 시간, 네, 결국에는 뭐, 표준 수법을 네.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두어서 뭐 백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 결국 다시 돌아올 건 그동안의 시간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네. 자, 그런 숙고의 모습은 네.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고 이길 때는 돌이 쉽게 나가는데 네. 이게 연패 거듭되면은 당연한 자리에서도 고민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안재성 선수는 좀 마음 편하게 두니까 스승 나가는데 역시 승부의 이바둑에서 승패에 대한 부담은 누가 보더라도 유창혁 구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뛰어나왔는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여길 띔과 동시에 하나 좋아진 건 뭐냐면은 이 축의 입장이 축머리를 당할 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에 하나 더 돌이 나와 있어서 백은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군요. 네. 따라서 이제 백은 이쪽을 제압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여기를 이제 반대로 가든지 네. 어설프게 여기 이런 데를 때려서 백 흙이 또 살아버리면은 백이 정말 집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흙이 노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는 하여튼 축과 연관된 거는 어떤 이용을 네. 나갈지 몰라서 빨리 해소를 하고 네. 마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군요. 축하고 패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불안하니까 네. 네, 많이들 굳이 처음부터 안 둬도 되는데 그냥 무작정 따내고 보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지금 이 빵따님이 호선바둑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두라고 할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어째 약점 아니겠습니까? 약점을 남기고 가는 거는 굉장히 나쁘게 사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선바둑이라면 때리는 게 맞아요. 네. 그것도 뭔가 충몰이 갈수인데요. 야, 근데 이거 지금 네. 이쪽을 둔 것은 다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네. 요 돌을 잡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죽었다고 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자,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이 형태. 이게 살면은 백이 정말 껍데기 네. 되는 거죠. 깡통, 예. 네. 깡통 계좌 돼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도 뭐 흙은 안 해보고 그냥 죽을 수는 없는 네, 거고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이쪽의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빵따림을 네. 안 했기 때문에 네. 여기 두고 패가 아니라 백이 따내도 뒤로 막으면 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선수다라고 보면은 지금 공간이 의외로 여섯 집은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 수가 만약 못 잡게 되면은 정말 네, 꽤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백의 입장에서 거꾸로 큰 부담이 있는 거고. 자, 또 그냥 속절 없이 죽어버리면 그야말로 최대한 버티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팩은 최소한 패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이제 타협인데 아, 패는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지금 바로 수를 내는 것도 있고 지금 안재성 선수가 보여줬던 전략은 이 바둑에서 일관되게 항상 선수권을 가져가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선수를 잡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흑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수만 확실하다면 진짜 자아기 폭파하는 것이 네. 자상이 폭파하는 게 최고인데요.
패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손을 빼는 것과 똑같아요. 마땅한 패감은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건 똑같다고 봐야 되고, 패를 안 만들려면 이제 늘어서 잡아 살아러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전화고요. 백도. 자, 이런 패가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패 입장에서는 백이 좀 즐거움이 없는 패입니다. 백돌이 이렇게 많고 자기 집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서 패가 발생이 돼버리면은 백은 이겨도 결국엔 자기 집 지킨 거니까 본전인데 만약 지게 되는 날에는 네, 뭐 다 텅텅 비어버리니까 백이 훨씬 부담이 큰 패인 건 맞습니다. 하변 뚫어서 뭐 축 같은 거 잡는 그런 거 없을까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뭐 나가면은 네. 거의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언제 나가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네. 안윤 선수도 해도 최강의 네. 응접으로 자, 상대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프로의 눈에서는 참 이 장면 전투 네. 어떨까요? 일단 때리고 갑니다. 네, 일단 반대로 뭐 돌려치는 건 좀 무리가 있나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군요. 여기는 네. 자, 초반부터 때리는 패인데 이제 패감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요? 네. 지금 안재성 선수가 위험하게 두질 않고 있죠. 안재성 선수가 그 전에 얘기한 게 상대가 나보다 센 상대니까 네. 뭔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으면 내가 바둑이 좀 유리한 거고 네. 상대가 빨리 두면은 이건 내가 거꾸로 내가 불리한 거다.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유창혁 구단이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니까 네. 안재성 선수는 굳이 뭐 어렵게 둘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패를 내는 게 가장 쉬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로 갑니다. 아, 결국은 패감으로 네. 이제 그 화련이 나오네요.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단 손해수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손해를 펼치면은 백도 이제 패를 좀 늘어서 2패가 네. 되는데 진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두 번을 둘 수가 있죠. 그만큼 이게 원체 대학수예요. 네. 아까 10넉집까지 벌어졌다라고 했던 인공지능 이 계산도 좀 이제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백은 패를 못 이기죠. 말 그대로 절대 패가 그냥 수두룩해서 네. 이거는 이제 못 이깁니다. 거꾸로. 혹시 하변 끊어서 축으로 잡는 수? 네. 이쪽에? 네. 네. 삼선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흑이 당장 네. 일단 패감을 쓴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지금은 이렇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여기가 또 악수가 되면은 백은 거꾸로 또 이쪽에 패감이 또 많이 나오죠. 아, 그렇군요. 아주 워낙 패에 네. 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패를 거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망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결행할 수 있느냐? 네. 원래 여기서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게 흙이 또 손을 빼는 게 가장 골치 아프죠. 그럼 패를 어쨌든 양보 없애려면은 네. 네, 이쪽을 이제 백은 여기를 안 둘 수가 없는데 네. 그다음부터 움직이는 게 골치 아프죠. 그래놓고도 또 움직입니까?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아. 여기저기 두면은 수가 남아있죠. 아, 지금 바로 결행을 하네요. 네, 결국은 자, 백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빵 때리면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서가 포인트입니다. 일단 참고로 여기를 두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패가 돼버리면은 패를 졌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손해가 돼서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딱 멈춰야 되고요. 자, 패감을 이쪽으로 쓰느냐 아니면 여기 그냥 제압을 하느냐
두 가지인데 박성 하변도 커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네. 참 이런 판단이 어려운 거죠. 네. 자, 참고로 인공지능은 이 패를 걸지 말라고 합니다. 아. 성급하다 그 얘기. 네. 그래서 아까 7.6까지 벌어졌던 게 지금 5.9로 떨어뜨린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이은 다음에도 약간 좀 한집이 선수가 돼서 생각보다 요리조리 움직이는 맛들이 좀 있어요. 아, 저거는. 네. 이건 근데 뭐 상대가 유체육구단인데 저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죠. 네. 지금 어쨌든 백이 거꾸로 좀 편해졌습니다. 아, 쉽게 결정합니다. 네. 자. 아무튼 백이 투자 많이 된 데서 일단 네. 살긴 했는데 하변 손실도 커 보이긴 하네요. 자, 이제 공격을 통해서 또 이득을 얻어갑니다. 참고로 이 바둑 두실 때 이게 2선에서 나는 패는 생각보다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면 빵따냄을 하는 게 1선 아닙니까? 네. 즉 공배여서 2선 패싸움은 원래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두니까 이제 밀어 나갔는데, 아, 이렇게까지 탄탄하게 두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끔 이제 바둑 팬분들께서 유창혁 구단이 너무 인공지능식으로 두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런 시기의 표현인 것 같아요. 당장 둘 필요는 없는 자리인데, 네. 인공지능은 이제 이런 약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가차없이 지키고 둡니다. 그런 방식이 이제 호선바둑의 방식인데, 그런 게 맞느냐,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이쪽이 막히면 좀 답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앙도 부담되고요. 근데 이런 게 바둑 둘 때 이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소시 바둑을 둬도 안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지 네. 깔끔하게 체면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밖으로 나와야 되는지 당장 지금만 놓고 다니면 무조건 나오는 게 맞습니다만 이 바둑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덜컥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집밖에 안 나서 사활에 걸리게 되면 나중에 이수가 원망의 대상이 되죠. 중앙 밀어놓고 네. 또 살자니 이건 또 좀 너무 체면이 안 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런 자리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도 경험에 의존하면은 그러니까 경험에 의존해서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네. 어떤 바둑의 이런 부분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요. 이렇게 나가야지만 승률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론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이제 막히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일단은 뭐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나오는 게 일단 정수임은 인공지능도 좀 나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하네요. 네. 네. 참고로 이제 이런 도를 살려 나가는 거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살려 나가도 이게 살려 나간 도에 두 집, 넉지 여섯 집밖에 안 되죠. 게다가 이제 강력한 세력을 바탕으로 가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패가 흑이 가장 부담이 되는 패예요. 좌변이 볼모가 네. 되어 있는 거죠. 네. 지난 9국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안재성 선수가 이렇게도 벌릴 수 있었지만 예. 이렇게 두었던 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바둑을 이제 두 집을 이겼죠. 오늘도 딱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양이 또 나왔어요. 설마 저 손 빼고 그쪽에 또, 또 가장 나요? 확실한. 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진 선수는 이 모양에서 뭐 네. 젖바둑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도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요.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마 백이 설마 이렇게 잡으러 오겠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손을 빼는 방법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나가서 어쨌든 안정을 시켜 놓는 네. 게 제 정수이긴 합니다.
또 접히는 쪽에 마음가짐도 저러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 공격의 대가를 상대로 이렇게 미생마가 뜬다는 거는 부담이 좀 되긴 하겠죠. 손을 빼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하나만 붙여놓고도 손 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런 수를 딱 상대가 두었을 때 노골적으로 지금 이거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선녀입니다. 네. 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두죠? 네, 일단 안쪽에서 사는 걸로 선택을 했네요. 자, 유채영 구단 여기를 두자마자 흘깃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이 자리가 그만큼 좋은 자리입니다. 아, 약간 초반에 좌상기에서 흑이 하드 패룡에 살 때 그쪽은 너무 그냥 기분 좋은 자리지만 하변 대가도 워낙 크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 이거 일단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 붙여서 두네요. 네, 유채영 구단 또 의외의 수를 또 당했어요. 자, 일단은 저도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붙였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여기 좀 지켜주겠다는 수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누자. 네. 자, 그게 아니라면 끊는 게 흑의 대안입니다. 자, 이건 누가 보더라도 흑이 너무 흑은 결국 제자리 걸음인데 네. 백이 집이 너무 크니까요. 아, 네, 극도의 이제 안정적인 네, 수비형을 들고 나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재밌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지키는 게 정수죠. 네. 근데 이런 게 저도 연패를 당하면은 네. 이런 수 두기가 참 힘들어요. 지키는 수 두기가. 한 수 집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가 이게 탁탁 또 모양을 넓히면은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네. 이쪽이 아니라 반대로 또 손을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담감 때문에. 이기고 있고 연승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전술을 쓰게 되는데 네. 연패가 거듭되면은 또 기다리는 수를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채영 선수도 네. 쉽게 결정 못 내리고 있네요. 이쪽은 이제 끊기더라도 뭐 약간 손해를 보면은 되긴 되니까요. 뭐 나쁘다고 손 빼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극도의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젖바둑이 많이 네. 깔아있는 바둑 같으면 지켜놓고 지키면 또 들어가면 네, 된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동안 5연승을 하고 있는 안녕 선수입니다. 상대가 부담이 될 수 네. 있겠네요. 이게 젖바둑을 잘 이제 접으시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삼국대쯤인가요? 네. 프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김철중 육단의 스타일이 있고 네. 김영환 구단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했죠. 김영환 구단은 지켜요. 다 네. 지키고 두면은 또 야금야금 깨먹습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두다 보면은 야금야금 둬서 미세하게 이겨가는 스타일인데 네. 김철중 구단 스타일은 예, 돌을 계속 끝없이 잡으러 가거나 상대를 압박을 해요. 압박감을 느끼는 이제 흙이 실수가 나올 때 거의 네. 딱 낚아채는 스타일입니다.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수비형의 그런 김영환 구단 스타일이고 약간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 네. 딱 그 가운데 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네. 안정 선수가 뭐 전투의 빌미를 안 주고 네. 이렇게 쉽게 타협하자 그러니까 유채영 선수가 더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반에 물론 끝내기가 서로 어렵지만 안재성 선수도 지금 끝내기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당하지는 않았어요. 네. 미세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계속 얻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백이 더 어렵게 둘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손을 빼는 쪽으로. 네. 네. 이게 거꾸로 유채권이 5연승이었으면 무조건 지켰어요. 급할 게 없으니까 그만큼 예, 부담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이제 끝장 승부가 치수 고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요 네. 방식으로 대구를 이제 친한 분들께 뒀는데 네. 이게 3연승 다음부터는 껄끄럽다 이거예요. 네. 처음에는 웃으면서 두던 친구가 3연패를 또 당하면은 갑자기 안색이 웃음이 사라지고요. 이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치수 고치기가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울면서 끝나는 게 바로 치수 고치기 방식입니다. 원래 치수 고치기라는 건 뭐 거의 뭐 목숨을 걸고 네, 명예를 갖고 걸고 그렇죠. 하는 그런 네. 승부인데 아마 저희 즐기는 입장에서 그건 좀 쉽게 이해하기 네. 어렵죠. 그래서 이 끝장 승부가 그만큼 많은 바둑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돼서 네, 이런 치수 고치기 방식도 많이들 두시는 것 같은데 네. 부담이 크다는 걸 알고서 두시면 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 수를 처음 둔 선수가 이제 신진서 구단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는데 이게 흙이 이제 받아주면은 요 모양이 나중에 네. 지금 물론 100% 이 모양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게 흙의 안형이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모양이 불확실하네요. 네, 약간 불확실하기도 네. 하고 확 일단 모양이 쭈그러지면은 네. 일단 좀 기분 나쁘죠. 네, 부담되죠. 일단 선수로 상대방을 확 줄이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홧김에 보통 이제 손을 빼는데 최악의 수는 역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양쪽이 맞보여 걸려서 이건 이제 흙이 어려울 것 같고요. 뒤로 빼는 것은 지금은 좀 가능하긴 합니다만 역시 나와 끊긴 약점 때문에 요 약점 남기는 게 더 아픕니다. 또 뭐 안영 선수야 네. 뭐 인공지능 공부가 잘 된 선수인 만큼 뭐 정리를 잘 하리라 보는데요. 네. 보통 이제 뒤로 하나 빼거나 3-3을 두거나 이렇게 둡니다. 백도 나가면은 이쪽 지키는데 백의 포인트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또 들어가겠다는 얘기겠죠. 좀 더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사활이 더 문제가 되죠. 들어가고 이선에 붙이는 맥이 남아있어서 네. 이거 이어야 돼서 나중에 더 사활이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흑의 생각은 나올 때 빠져나오면은 네. 이쪽에 백도 대한 이제 공격을 난전을 했을 때는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고군고분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고 보통 이제 이렇게 약간 지금 백이 기분 좋은 흐름이긴 한데 호선 바둑일 때는 여기서 이제 슬슬 좀 정리를 합니다만 이 덤을 거꾸로 줘야 되는 바둑에서는 네, 더 좀 세게 둬야 돼요. 그게 백의 입장도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손은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만 역시 덤을 거꾸로 추다 보니까 흙이 또 점수 차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거죠. 네. 이렇게 어쨌든 상대 집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면은 그런 바둑은 백의 입장에서 두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제 흔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일단 흙이 여기를 띄었다라고 보면은 여기 집도 완성이 되고 다 살아있는 모양이 돼버려서 네. 백도 좀 두기가 어렵습니다.
자, 유일하게 변수라고 한다면 이쪽인데요. 요 형태가 재밌는 거는 백이 그냥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제일 어렵게 두는 게 이쪽을 붙여서 두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뭐 가시면 또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일단 갈라놓는 수네요. 네. 자. 아, 백이 빠져나오면 또 쉽게 넘어가고 많아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 버리면은 백은 홀로 미생마니까 싱겁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네. 이왕 도망 걸어가야 되는 거 같이 최강수네요. 동행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 나가 놓은 다음에 이쪽이 못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이수에 대한 게 약점이랄까? 그걸 최대한 노리는 거죠. 아, 그런 강수가 숨어 있네요. 자. 자, 쉽게 두냐, 어렵게 두냐. 네. 쉽게 둔다면 뭐 여기 지키고, 네, 지키고서 지키는 바둑입니다. 이게 끝내기 바둑인 거고, 어렵게 둔다면 예, 여기서부터 두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 많은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어렵게 둬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다섯 판을 두는 동안에 그런 방법도 다 써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간을 계속 쓰게 됩니다. 유창혁 구단이 이제 시니어 리그에서 지금 이제 9승 1패인데 네. 그 바둑 10판의 바둑을 보면은 딱 요 정도 지금 거꾸로 이제 덤을 백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백이 도로 한 석집반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전투를 잃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싹싹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가는데 지금은 이게 역덤이다 보니까 뭐 평상시 그 느낌보다 굉장히 좀 세게 둬야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변화를 구하는 시간 투자할 만한 유창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쪽에 대한 고민이 꽤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거든요. 안 나오면 무조건 갇혀서 잡히는 거예요. 그럼요. 제일 약한 부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자, 유창 선수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자,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안재성 선수. 자, 오늘 섬덤 세 집을 받고 대결을 임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유창혁 선수의 지금 고민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이제 맞이했다가 봐야 되겠죠? 네, 서로 간에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투자하고 유창혁 선수인데요. 자, 어떤 수순을 찾아낼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소펄코선얼 유창혁 대 아마오광 끝장 승부. 자, 11번째 대결입니다. 자,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안재성 선수. 자, 유창혁 선수와 오늘 선덤 3집을 받고 대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승부처를 맞이해서 유창혁 선수 장구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직 이제 결정이 한 칸 때문에 왔군요. 네. 오히려 좀 흑에게 작전을 맡겼는데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들여다 보면은 바로 이어야 되겠죠. 네. 거꾸로예요. 여기를 끊을 것인지 지킬 것인지를 거꾸로 흑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형태의 작전이네요. 아, 우회 강수를 생각하고 있다가 저렇게 차분히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러면 또 안영 선수도 오히려 내심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뭔가 백이 좀 주도권을 좀 행사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응수만 해주면 되니까 편하게 갈 텐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전대를 흑이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는 형세 판단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뭐 이 뛰는 것 자체로 흑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일 뭐 네. 신경 쓰이는 부분이니까 네, 이쪽에 확실하게 제압이 되죠. 네. 네. 백이 지킨다고 해도 다시 밀어가면서 혹은 여기 찔러가면서 공격으로 전환이 되니까 글쎄 뭐 이수 자체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이바둑은 좀 이제 종반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바둑은 좀 종반에 이 난이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밀어가는 수도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좀 섣불리 좀 둘 수는 없죠. 그러네요. 네. 네. 섣불리 둘 수는 없습니다. 일단 밀어가면 또 상대가 나왔을 때 어떤 간접적인 공격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이 판단력. 이번에는 거꾸로네요. 네. 안정적으로 뛸 것인가? 지금 손 빼는 것은 좀 너무 과할 것 같고, 네. 네, 좀 공격적으로 둘 것인가? 거꾸로 이제 흑이 작전을 골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백이 또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네. 고민이 되네요. 지금까지는 유창혁 구단이 뭔가 자꾸 골라야 되니까 네. 시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번 역시 그 선택권이 넘어가니까 안재성 선수도 시간 사용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이런 모양에서 일단 여기를 이제 찔러가거나 하는 것들은 바로 두는 건 좋진 않아요. 이쪽을 하나에 잡더라도 요 모양보다는 여기가 다치는 게 더 크니까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흑이 실패한 거고 자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밀어가고 이런 식으로 덮어가는 게 일단 보기에는 제일 시원시원하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백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려고 할 때 흑이 좀 부담이 돼요. 약간 또 틈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틈이. 네, 그렇다고 그냥 지키기에는 좀 아무래도 흙이 다들 단조로워지고요. 아, 그래도 그 자리 네. 강수로 찾아냅니다. 하여튼 안진 선수 평범치 않아요. 네. 항상 보면. 네. 지금 역시 이 흙의 입장에서 전략은 확실해요. 싸움은 무조건 내 돌이 많은 쪽에서 한다. 네. 이 입장만큼은 역시 여섯 판째가 진행이 돼도 변화가 없습니다. 손을 빼려고 합니까? 아, 바로 두네요. 야, 상대의 이 뭔가 이 틈을 바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호구 자리에 두게 되는데 치받고 그럼 이쪽 나가는 호구 자리가 여기가 되죠? 네. 이렇게 맞게 되는데 백이 안에서 이제 깨면서 살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다만 한 번에 살지는 못해서 백도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만큼 백도 좀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야, 백이 노리는 바가 너무 명확하네요. 네. 야, 백은 가령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왔다라고 봤을 때 네. 네, 이쪽이 한 번에 살기는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계속 상대를 좀 괴롭히면서 두다가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이쪽이 나와 끊는 약점. 아 전체적으로 네. 또 뭔가 네. 지금 이제 뭔가 노리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걸 아는 듯 모르는 듯 안재성 선수 일단 거기를 뒀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의 입장에서는 악수다 얘기죠. 네. 네. 왜냐하면 이 돌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여기를 백이 못 두는데 자 그게 이수가 그만큼 악수입니까?
네, 이 공격에서 뭐 확실한 네. 대가가 없으면은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백이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사는 것만 놓고 얘기하면은 네, 뭐 이렇게만 두면 삽니다. 저쳐 이으면 그래요. 네, 네. 네.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네, 이거는 뭐 한 요 정도 잡았을 때 얘기죠, 지금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얘기고 네. 백도 결국 이제 여기를 이제 붙인 수를 노리겠죠. 이제 이게 되냐 안 되냐인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 넘어가 놓고 사이면은 이거는 또 흙이 괴롭습니다. 이 정도 이득을 보면 백도 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가 승부처네요. 이제 백은 이제 초읽기가 변수가 됐습니다. 자, 항상 보는 자, 이 승부 패턴인데요. 유창 선수 그래도 좀 때이르게 좀 초읽기 네. 몰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복잡해질 때 이, 아무도 설령 기회가 오더라도 좀 편한 길로 가게 되죠. 아예 손을 뺐습니다. 야, 대마 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야. 이게 오히려 승부를 보는 더 강력한 네. 느낌이 있네요. 대마 불사다. 네. 하지만 이 막눈수가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아, 못 잡아도 일단 집으로 네. 확실히 확보해 놓으면서 걱정거리도 없어지네요. 네. 또 백이 이렇게 사는 거야 뭐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수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막 뭔가 수를 자꾸 내려갔어야 되는데요. 아.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또 넘겨버렸나요? 네. 그러면. 지금 하변 끊으면 버리나요? 어떻게 두나요? 지금은 버릴 것 같죠?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예, 단수가 되니까 네. 이 정도 좀 더 있어야지만 아, 뒤로 치는 네. 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흙도 이쪽에 대한 이제 한 점을 잡는 거는 기본 10집인데 네. 지금은 여기 처리를 어쨌든 해줘야 되겠죠. 또 백은 또 반대로 안 두면 역으로 마늘목 가면은 이제 끊어진 수도 또 달라지게 되고요. 끊어놓는 건 손해가 없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아, 하여튼 유창 네. 선수의 느름수. 자기야 뭐 수를 내려가는 것보다도 더 어떤 강미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대국에서는 뭐 굉장히 노골적으로 오히려 공격을 좀 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다섯 판을 둘 때까지 유창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술이긴 하네요. 네, 지금 이게 상대가 공격해 왔을 때 그동안 다 받아주었는데 지금 두 번은 손을 뺐어요. 뭐 유창엽 선수로서는 이게 끝장을 내고 싶은 그 마음이야 네. 그야말로 뭐 굴뚝 같죠. 근데 뭐 네. 역시 여기는 뭐 지금 승리 수당을 떠나서라도 네. 안재 선수하고 너무 지긋지긋하게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뭐 5연설 거든 안재 선수야 뭐 승리 네. 수당 두둑히 차지해놓고 우리 부담 없는 바닥을 그렇죠. 두긴 하는데 네. 이 두 대국자가 승리 수당이 꽤 큽니다. 네. 소팔 코사노 측에서 아주 두둑한 승리 수당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흥행을 위해서 유창국에 져주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오해도 하시던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이렇게 연패, 무연패로 네. 나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기에는 승리 수당이 너무 커요. 아. 네. 자, 두 대국자가 그만큼 네, 최선을 다해서 두고 있는데 안재성 선수도 준비를 잘 해왔고 네. 특히 또 그렇죠.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우철 선수가 한 판 이겼던 부분이 꽤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거기서도 밀렸으면은 벌써 이 분위기가 아주 그냥 쉽게 어떻게 정리될 뻔했도 했습니다. 네. 그 한 판과 또 최우철 선수가 또 졌던 판에서도 네.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두니까 통하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낸 것이 네.
좀 이제 5연승의 기반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글쎄 이제 뭐 이제 안정적인 수는 여기인데 일단 네. 그 수는 또 뜬금없이 호구자리 급소이기도 하고 네. 자,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체 커요. 근데 100이 받아줍니다. 그 자리. 네. 이건 왜냐면은 여기를 둘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100이 미리 뒀죠. 네. 근데 그 얘기는 흙도 여기를 씌우는 게 기분은 좋지만 흙도 여기에 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국자가 네, 여기는 둘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안 두죠?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0 쪽으로 예, 더 기운다는 얘기죠. 어떤 지금 0.2로 갔는데. 네. 자, 유천 선수 이제 초읽기로 이제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정도는 뭐 막 초읽기 달려야 돼 있는 선수인 만큼. 네. 지금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받아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다 통로가 열려 있어요. 네. 아, 그거 참 묘한 수입니다. 자, 끝까지 버텨내네요. 네, 묘한 수예요. 이 수는 이 수가 얘기하는 바는 아, 근데 그 자리가 역시 큰데요. 네. 결국은 흙이 돋네요. 네. 네. 근데 백이 이쪽을 왜 안 도는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다 이득을 봐서 두면은 오히려 이 째고 들어갔을 때 흙이 두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 형태가. 걸리는 게 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12집 정도 되는 자리라 12집을 선수로 막힌 꼴이 되니까 좋은 수 같진 않아요. 자, 원래 여기를 차렷하는 의도는 여기를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아, 귀의 수단이 여지가 네. 있나요? 네. 막으면 밀고 가는데, 젖히고 무난하게 두는 거는 이제, 느는 게 요소 선수가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살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센터링이 이게, 흙이 이제, 백의 노림인데요. 자, 흙도, 어떻게 수비를 합니까? 아니면은 네, 또 이제 이런 데를 또 살살 건드리는 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네, 안전선수 방법이거든요. 그럼 무작정 갈수를 하지 않아요. 다시 백이 조금 풀렸나 싶었는데 역시 이쪽을 안 둔 것이 돌의 사활에도 관련이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흙이 어쨌든 또 주도권을 또 잡으러 갑니다. 자, 백이 여기 늘었는데 이제 이쪽에 만약 막힌다라고 하면 쉽게 사는 형태가 나오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이제 손해가 꽤 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야, 일단 지금 찔렀다는 얘기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됩니다만 잡으러 간다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는데요. 자, 원래는 손해죠. 굳이 지금 할 필요가 네. 없습니다. 자, 일단 막는 수는 당연하지만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흔히 지금 찔러 놓고 궁도 좁히고 치중은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수네요. 여기서가 이제 재밌는 게 흙이 여기를 두는 게 아니죠. 이쪽을 싹 막았을 때 백이 두더라도 이 형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백이 한 집밖에 안 난다 그 얘기죠. 자, 백의 입장에서도 이 판을 좀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점을
살리는 걸 좀 미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흙이 진짜 잡으러 갈지 안 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안재성 선수가 이제 첫 판을 둘 때 두 점에 여섯 점을 둘 때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네. 서둘러 잡으러 갔다가 하고 역전을 당할 뻔했죠. 네. 네. 지금도 이제 젖힌 거는 집으로 따지면은 보시면 이제 두 집 석집 끝내기니까요. 배 흙이 잡으러 가는 것은 자, 원래는 이게 좋은 수라고 보기 좀 어렵죠. 백은 이렇게 계속 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이 한 방을 위해서 이 한 방을 위해서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이 지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집으로 이제 다 따라 붙는다 이런 얘긴데요. 지금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돌이 오는 게 간접보강이라고 하죠. 아, 야, 승부처네요. 네, 자, 네, 중반의 승부처예요. 네. 생각하기 쉽지 않은 수가 나왔네요. 네. 예사롭지 않은 수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 노리는 발은 젖히고, 네, 이 한 점에 버림돌로 써서 막으면은 이게 전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대하는 바고, 어차피 밀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흑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돌이 나가면서 정리한 다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수가 사라져요. 네, 아까와는 달리 이쪽에 약점이 딱 지켜지니까. 그러네요. 노골적으로 잡으러 갈 수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수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네요. 백도 안 받을 순 없죠. 이쪽에 다 깨져버리면은 네, 이건 집이 확 무너지니까 네.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한 집이 있어서 보통 이제 요런 데를 두거나 그러면은 이제 30초. 여기 집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선수가 돼서 이게 잡힐 돌은 아닌데 자, 아, 거의 반격을 갑니다. 반발. 네. 자, 끊을 때 어떻게 되죠? 끊으면 100% 늘겠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흙도 치고 들어가면은 백이 장담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갑자기 또 강수대 강수가 네. 불꽃이 튀는데요. 양보를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다시 여기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백 흙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쪽을 잡지 못하는 한 네. 다시 부활을 해버리죠. 그렇군요. 네, 강하게 뜹니다. 이젠 서로는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네. 저놓고 저 한 점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 좀 두 대국자가 승부수를 서로 날리고 있는데. 자. 자, 이제 손이 저 돌까지 네. 나갔을 때 과연 하변 처리. 자, 지금 네. 이제 하이라이트 그렇습니다. 문이 오나요? 네, 이쪽을 치받아 주지 않은 것은 이쪽에 집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약점 때문에 좀 남겨놓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인데요. 네. 첫 번째는 건너붙이는 게 되느냐 과연. 자, 이거 흙도 걸려서요.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버리고 하변 살면 안 될까요? 아, 또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백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이 돌을 잡고 시작한 데다가 얘가 좀 깨져도 네. 여기를 깨면 또 비슷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처리가 네. 왜냐하면 지금 백이 건너붙이는 게 최강수인데 네.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여기까지 오긴 좀 어렵죠. 나와 끊기면은 네, 나가는 통로가 여의치 않습니다.
어쨌든 뭐 승부처임은 분명합니다. 야, 유찬 선수 네. 한번 앉아서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강하게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네. 자, 건너붙였어요. 네. 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겠군요. 자, 이수가 이제 바꿔치기로 간다면 이수가 제일 정수죠, 서로 간에. 네. 어, 네. 보태줄 필요가 없군요. 네, 여기를 못 두니까요. 한 선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판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완전 다섯 판의 대구 중에서 안재성 선수의 시간 사용이 가장 많은 바둑이에요. 그렇죠. 아직 두어야 될 공간이 네. 너무 많고요. 지금 이제 아직 흙이 계속 지금까지 역전을 허용하진 않고 있는데 과연 이제 끝내기에서 초읽기에 몰렸을 때도 과연 실수가 안 나오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한 번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해서 네. 그냥 안에서 그냥 네. 간단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시는 분들이야 서로 받아치고 받아치고 이럴 때가 재밌지만 두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렇죠. 네. 일단 맞싸우기에는 워낙 주변의 횃돌도 네,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치받았고 그다음에 들여다봐서 살면 안 될까요, 그냥? 아, 이렇게요? 저기 도전 축. 네. 네. 그리고 들여다봐서 이제. 아, 이런 쪽. 네. 네, 뭐 그것도 이렇게 사나 뭐 나가서 사나 비슷하니까. 아. 네. 어쨌든 뭐 타기를 한다면 네. 서로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쪽을 살면은. 대신에 이제 흑백도 여기에 깨는 수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굳이 좀 나가더라도 네. 중앙에서 집이 생기는 곳은 서로 없으니까 안에서 사는 것도 괜찮네요. 하여튼 가게 오면 하여튼 맞. 싸움은 하는데 네. 다음에 그 변신을 그동안 안정 선수가 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야, 오늘 바둑이 가장 치열하네요.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가 이제 1시간 20분째인데 지금 저희가 11판째를 오면서 최호철 선수가 승리를 거둔 판이 9시 20분에 끝났어요. 그 판이 제일 오래 걸렸는데 네. 오늘은 그 기록이 좀 깨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둘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유찬 선수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네. 마지막 대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재영 선수도 결코 쉽게 승부를 놓치지 네. 않습니다. 워낙 승리 수당이 크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대회 끝장 승부의 대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만큼 또 소팔 코사놀도 인기가 네. 좋아서. 이 판매량이 지금 쑥쑥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승리승 수당이 아주 두둑합니다. 자, 일단 안재성 선수의 생각을 저희가 추리를 하자면 일단 나와 끊는 수는 둘 수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잡으러 가는 걸 한번 볼까요? 근데 이 모양은 보시면은 백이 네 수인데. 흙이 하나, 둘, 세 수밖에 안 돼요. 선수조임도 네. 안 되는 거군요. 이 백,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거는 지금은 네,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 결국은 뒤로 돌아가는 수 찾아냅습니다. 나갔을 때가 문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굳이 이거는 이제 둘 필요가 없는 자리고요. 네. 묘하게도 하나 더 찌르면은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네, 이거야 지금 여섯 집밖에 안 되니까. 이건 백이 대손해죠. 뚫어내는군요. 네. 네. 이제 포인트가 이제 나가고 이쪽에 이제 같이 나갔을 때 네. 백이 분위기로는 여기 좀 잡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흙도 하나 이어두는 데까지는 이제 득점을 올리고 이어두는 데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이 다음에 백이 어떤 작전을 쓸지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 뚫었다는 얘기는 보통 처음부터 들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여기 갈 필요는 없죠. 네, 예, 그렇죠. 약간 악수니까 네. 뚫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도 뻥 뚫리고 이것도 잡히면은 백이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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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로 맛보는 네. 자리예요. 네. 서로 타협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는 필연입니다. 여기도 끊기면 안 되니까요. 네. 빵 따냄으로 버리진 않는다. 네. 자, 이렇게 두고 이제 있더라도 네, 여기도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나중에 이런 데 막히면 단수가 되니까 하나 늘어놓는 건 손해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30초. 하나, 둘, 셋. 네, 백도 네.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뭐 승패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사실 수순이 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대등한 승부를 펼치는 안재성 선수도 대단하네요. 어, 중앙 이용 안 네. 하네요. 어차피 백이 당장 두진 않을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바두군 이제 여기서 백이 이쪽 집이 깨진 만큼. 네. 깨진 만큼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쪽을 좀 더 처리를 하고 가느냐. 흑의 입장에서 이것도 깨고 여기도 지킨다면은 뭐 두 개 다둔 꼴이니까요. 그렇죠. 백이 요거 네, 두 개 잡은 거 네. 네 집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는 흙이 안 둬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밀어갔을 때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또 얻어맞으면 늘 이유가 없으니까. 어, 그렇네요. 또 받아야 네. 된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이제 흙이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지키는 거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네. 흙이 여기가 선수여서 한 집이 나 있어서 네. 막 잡으러 가는 게 백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냥 갈라지면 좌변도 좀 부담이 네. 있어서. 네. 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일단 수비 쪽으로 갑니다. 네, 결국은 뭐 우학이 쪽, 아는 듯 모르는 듯 두 선수 네. 지금 뭐. 느낌이 알겠죠? 자, 이제 흙은 뭐 살아있다고 봐야죠. 네. 여기 끊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쪽 선수하고 네,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 때문에 네. 네, 이게 네. 잡힐 리가 없습니다. 5, 6, 7, 8. 네, 미세한 틈 네, 여기를 이제 살짝 노리고 있죠. 이런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네, 반발을 하네요. 자, 그럼 또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고분고분하지 네. 않죠. 네. 백도 여기 받아주진 못하죠. 네. 자, 백도 이제 치고 들어가야 자, 됩니다. 이때 흙도 처리가 쉽지 않고, 자, 이 형태가 흙의 입장에서는 네,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네, 자,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자, 흙은 글쎄요, 정수가 거기를 연결합니까? 야, 이건 어마어마한 배짱입니다. 잡을 수가 있나요? 방금 봤듯이 이거는 좀 오히려 죽었는데요.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무슨. 사실 이게 못 잡는다고 한다면 결국 여기 둬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럼 여기 밀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지켜버리면 끝나는데요. 자, 어려운 변화가 있기는 한데 일단 백이 느는 것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 6, 7, 8.
네. 아, 그 자리. 네, 너무 어려워요. 거길 뺏기면 또 흙은, 백은 또 대책이 없어요. 야,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늘면은, 흙도 이제 살려주면 안 되니까. 얼핏 보면은 이렇게 둬서, 네. 네. 백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또 딱 끊어버리면 이게 잡혀요. 그런 수가 생겨 있네요. 네. 그런데 또 백이 여기에 늘면은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자리여서 일단 백의 숙제를 좀 미뤘습니다. 네. 이게 뭐 바꿔치기는 뭐 백도 엄청난데요. 자, 백도 그렇죠. 백도 지금 넘어가면은 무조건 흙이 여기 두는 거 아닙니까? 네. 하려면 또 지금밖에 기회가 없네요. 자, 일단 시간을 확보를 벌었고요. 네, 이거 시간을 버는 수. 여기를 두면은 바다만 주면 좋은데 이거 뭐 너무 눈치가 네. 뻔하죠. 이거 네. 안 받죠 무조건. 자, 백이 백의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날릴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참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한번 이것저것 맛은 다 보여줬는데 결정 네. 못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기도 네. 그렇고. 일단 뭐 흙도 일단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은 A, B로 걸려서 네. 이거는 이제 또 고달프니까 흙도 여기를 두고 싶어도 지금은 못 둬요. 정말 이렇게 뭔가 아슬아슬한데. 이런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력이 센 쪽에서는 그만큼 이 한 집, 두 집, 요 살짝 덤 때문에 네. 네, 그만큼 왔다 갔다 승부의 어떤 두는 방법 자체가 바뀌니까 네,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안재성 선수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안 받겠다는 뜻인가요? 그거밖에 없는데요. 원래 지키는 거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갈라지면 일단 네. 선수가 돼서 아, 안재성 선수도 이제 초읽기 네. 지금까지 초읽기에 몰린 적이 거의 네. 몰렸다라고 해도 거의 바로 끝난 네. 직후 직전이어서 그렇죠. 의미가 없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초읽기 몰렸을 때 운영 능력에 대한 그런 좀 실력을 또 평가를 받겠네요. 자, 지금 5분 가까이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걸 안 봤습니까? 3, 4, 5, 6, 7 보통 이렇게 장고할 때는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거 뭐 아, 받았네요. 그나마도 뭐 좀 최선치를 찾기 위한 네. 시간이었나요? 가장 단단하게 네, 있는 수가 선수니까 네, 가장 단단하게 일단 두었습니다. 그만큼 여기 늘었을 때 어려운 작전이 쓸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네. 자, 큰 자리 네. 차지했고요. 아까 보였던 이 대변화가 흙은 이렇게 일단 잘라가는데 이게 꽤 크죠. 이게 38집이에요. 38집이다 보니까 백이 이거를 다 잡아야지만 그 이상의 대가인데 일단 백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다만 한 칸을 띄웠고 여기 당하면 안 되니까 네. 받아야 되는데 백이 흙이 이제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간접 보강이 거의 돼 있죠. 네. 네. 그렇죠. 30초 하나 둘 네. 굉장히 수비적인 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여기가 이제 결국 또 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여기를 못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약점이 딱 치고 빠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수비를 두 집 손해를 감수하고 수비를 본 겁니다. 갈수해라 하는. 근데 지금까지 안재성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너무 정확해요. 네.
상대 노리는 게 워낙 예, 뻔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비를 네. 하겠죠. 아, 거기까지 갑니까? 중머리인가요? 야, 그것까지 받아달라고 하나요? 자, 안재성 선수도 역시 초유게 몰리니까 이게 잠그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유리한 게 확실한데 역시 초유게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지금 버티게 됩니다. 네. 일단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제 강수로 바뀌게 됩니다. 형색 판단이 확실하다면 좋은데 네.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네, 철저하게 수비를 했었죠. 네, 간접보강 나가면은 축이 아니라 장문으로. 네. 근데 지금 역시 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시기든 네. 누군가 지키긴 지켜야 되네요. 네, 여기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정리를 어떻게든 하면 흙이 유리하다는 거고. 네, 어쨌든 흙이 정리를 했습니다. 흙이 돌아왔네요. 네. 이 행마와 이 어떤 맥구사가 하여튼 뭐 예사롭지 않아요. 네. 자, 이 여기를 이제 간접 보강하는 것은 이쪽도 나오게 되면 틀어 막아서 막을 네. 수가 있는데 백이 여기를 두고 네. 이 돌을 이제 끈으로 올 때 연결이 되지도 되기도 하죠. 네. 아, 두 군데 동시에 지키는 수예요. 초읽기에서도 나름 하여튼 뭐 멋진 수. 네. 자, 이런 감각이 있어서 혹시 5연승을 이렇게 쉽게 거두는 건 아니지만 네, 이유가 있네요. 자, 유찬 선수는 이제 마지막 초읽기. 자, 이 하나. 네. 이거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거 너무 크게 들어가죠, 이거는. 네, 이렇게는 못 버리는 거고. 뭐, 끌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꾸역꾸역 싸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하나. 백의 입장에서는 이수가 좀 아쉬움이 남네요. 어우, 그나저나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자, 여기선 백도 양보하면 답이 없어요. 아, 들여다 봤다는 것은 뭔가 움직이겠다는. 네. 신호죠. 자, 여기서 뭐 버리고 둘 수는 없을까요? 아, 이렇게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이제 그 기세상 네, 뭔가 네. 흐름상 네. 네, 이렇게 두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네. 무조건 이제 최강의 벽돌 부딪힐 네. 수밖에 없네요. 다만 백도 여기에 뒀다는 얘기는 어쨌든 끌고 나가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네. 이거 잘라갔을 때 네. 보시면은 요 돌이 나가면 잡히니까 어쨌든 여기를 끊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 돌이 또 잡히면 앞서잖아요. 네. 네. 아, 이렇게 타협인가요? 네. 그래서 이건 백이 흙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뭐 이제 졸기 마당에서 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뭐 정신없이 누워갈 것 같은데요. 다 들여다보고 의외로 또 타협을 하니까 네. 안효 선수가 또 우리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 하지만 이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일이지만 이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예요. 네. 네. 항상 고수에게 한 판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이제 와서 네. 이제 웬만큼 모양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렸던 장면 같은데요. 네, 유창엽 선수도 오늘 아주 집중력을 아주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벌코산을 끝장 승부. 자, 어려운 이제 종반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계속되겠습니다. 벌코산월 유창혁 대 아마오강. 자, 오늘 5연승을 거둔 안재성 선수 선의 덤 세집 바둑으로 자, 대결이 임하고 있는데요. 자, 어려운 종반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7집. 근데 지금부터 끝내기가 원체 네. 어려워서 네. 과연 7집의 우세를 유지할까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여기인데 자, 이제 껴붙이는 여러분들도 많이 당하는 네. 끝내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받았습니다.
보통 젖혀 있는 거는 이게 기본 8집인데 흙이 받아줬으니까 좀 추격을 조금 했습니다. 자, 이제 백은 이렇게 뛰면 이게 너무 크게 들어가잖아요. 네. 자, 이렇게 좀 흔히 이제 깎는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깎는 수를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사했지요? 가장 강한 수는 통째로 끌고 나오는 게 이제 가장 까다로운 수긴 하죠. 어, 구수가. 네. 자, 이건 이제 중앙이 승부처예요. 이게 쉽게 두면은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 네. 자, 흙이 네, 흙이 55집 덤 빼고 55집. 네. 또 백도 55집인데요. 아,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덤광 네. 세 그러니까 집인데. 지금 인공지능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둬서 이제 이런 이제 한 집 혹은 뭐 이렇게 이런 거 잡을 때 이런 거 한 집 혹은 이런 데 집 이런 게 석집 이상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어떤 그 이득이 있다. 지금 그 얘기네요. 두텀이 이제 그만큼 흙한테 네. 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보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두 대국자는 이제부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앙에 아주 교묘한 묘한 날일자 삼감수. 네. 자, 안녕 선수. 참을 거냐, 네. 반발할 거냐, 그걸 묻는 건데, 이거는 좀, 나가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백도 미세하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붙이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백도 이제 최대한 버티겠죠.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긴 합니다. 또 버티는 게 있어서요. 네, 그쪽에 승부처가 역시 어떻게 들어가냐가 승부처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쨌든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져요 백이. 네, 네. 이거는 좀 깔끔한데요. 네. 자 늘면은 네. 막아서 자 끊더라도 이거는 또 수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가 되냐 안 되냐인데요. 만약에 이어주면 이렇게 돼서 이제 끊더라도 마지막. 이거는 하나, 잡더라도 둘. 생환이 넘어가죠. 어 그냥 양보합니까? 어쨌든 이 한 점까지 잡으면 흙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네. 너무 쉽게 양보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자,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 미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야, 이런 바둑에서 미세한 바둑이 초읽기 네. 승부는 그야말로 양쪽 다 피말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승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유창극단 왜 이렇게 쉽게 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백도 노리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찔렀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오면은 여기를 둘 때 네. 이쪽을 받지 못하죠. 나와 끊으면 이제 나간 통로가 막히니까. 아, 중앙에 한 수 네. 갈 수가 된 것이 끊기는 약점이 생겼네요. 이쪽 이제 지키면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건 추격이 꽤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서 굳이 무리를 하지 않은 건데. 아, 네. 자, 근데 흙도 이제 최고로 버티는 게 이런 수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령 네. 나와서 끊더라도 이게 7, 묘하게 다 연결이 돼버리죠. 아, 네, 그러네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백도 흙도 네. 그냥 뭐 유리하다고 이렇게 막 너무 또 양보하기는 네. 어려운 바둑입니다. 이런 거 찌르는 거 이런 수도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눈 딱 감고 하여튼 중앙은 지켜야 네. 되네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어, 네. 최대한 지켰네요. 네.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선수가 돼서 네. 안재성 선수가 여기를 끊으면은 네. 나가고 나가면 단수 치고 얼핏 보면은 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나가고 이어야 되죠. 그러네요. 단수 이어야 되죠. 네. 여기 쏙 나가면 이게 네 개짜리라 손을 잡혀요. 이게 잡혀 버리네요. 네, 묘한 모양입니다. 참 깊은 수읽기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장면에서 본격 끝내기 네. 정리되는 거고요. 자 이쪽을 이은 건 약간 이제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다음에 여기를 갔을 때 여기 이제 강요를 시키는 거죠. 네. 들어가면 이 패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흙은 네, 이 자리가 제일 무난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어설프게 이제 중앙 두는 게 제일 작죠. 마지막 하나 둘 여기 단수도 네. 괜찮고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 수 글쎄요. 그 잘못하면 악수가 네. 될 이렇게 백조로 좀 올라갔죠. 네. 네 여기를 잇게 되면은 이제는 아까처럼 요수가 성립이 돼요. 네. 아까와는 그렇죠. 달리. 네.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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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 지킬 때 요수가 이제 미리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악수여서 좀 추격을 허용하는 수가 됐습니다. 지금 선수도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아 선수가 아, 되는 거군요. 선수는 되죠. 아, 그렇죠.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선수는 아, 되는데 그 자체가 네, 네. 그 자체가 악수예요. 그러네요. 중요할 때 하변의 가치도 뭐 작아 보이진 않는데. 네. 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안재성 선수가 이제 3승을 거둘 때인가요? 이런 바둑에서 이제 한 집까지 추격을 해왔고 네. 정말 이제 치열한 바둑이 됐었는데 뭔가 좀 야금야금 당합니다. 자 무단히 이제 이쪽을 잡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긴데요. 네 이제 유채영 구단이 항상 지금 끝장 승부 또 이 얼마 전 때 두었던 이 지지 옥션배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게 아홉 시가 마의 시간입니다.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네. 일상이 바쁘면 야간 대국은 쉽지 않죠 조금은. 네. 근데 조금 당한 거고 이게 흙이 결국 공배 자리에 뒀다는 얘기잖아요. 아, 저 자리. 예, 이 자리가 네. 이제 네. 커서 그래요. 자, 그래서 기본은 흙이 좋지만 추격을 좀 허용하는 수입니다. 안재성 선수도 보통 우리가 이런 봐도 이런 수를 둘 때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두는데 네. 네. 이런 수가 실은 어차피 공배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추격을 허용하는 수고 또 하나는 이거를 빼먹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잡히게 되면은 얻어진 이익이 두 집밖에 안 됩니다. 네, 기분만 좋지 실은 추격을 허용하는 겁니다. 둘, 아 이것도 어렵네요. 일단 받아주면은 이득이란 얘기고 네. 나와 끊는 건 뭐 당연히 안 됩니다. 네. 두 점이 잡히니까. 네. 넘어간 다음에 백은 이제 흥 여기까지 선수가 되겠죠. 네, 백이 유리하다면은 거꾸로 두 점을 버려서 형태 정리했을 텐데 예, 역시 지금 백이 유리하지가 않으니까 예, 그쪽 집을 챙겨갑니다. 지금 이제 흙이 이게 선수다라고 보면은 여기 당하면은 네, 패가 되니까요. 네. 이거 손을 그렇죠. 뺄 수가 없습니다. 네.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은 여기 당해서 이제 추격이 꽤 추격을 당하는 모양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렇죠.
왼쪽으로 뒀네요. 네. 어려운 수네요. 이런 게 이제 노림이 있는 수죠. 여기 공배를 채웠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기 집을 없애러 가면은 이런 식이 돼서 이제 집을 없앨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쪽 집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받으란 얘기인데. 네. 근데 이 수는 보시면은 이게 결국엔 한 집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힌 거는 두 집, 셋, 넷, 다섯 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흙이 이번에 또 추격을 또 허용한 거예요. 자, 이런 게 기분은 좋지만 결국 약간 자축 내지 공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몇 집 공간은 없는데, 아, 이 마무리 짓기가 이렇게 네. 어려운 거군요. 항상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끝내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면은 일단 공배가 채워지면서 이 수읽기를 해야 되죠. 네. 수읽기 해야 되지. 어느 쪽이 큰지 작은지 몇 집짜리인지 계산해야 되죠. 형세 판단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어려운데 게다가 시간은 없죠. 네. 네. 그래서 끝내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인공지능만 지금 흙이 좋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그만큼.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네. 네. 흙이 끝내기를 굉장히 잘해야지 저 수치를 남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자, 여기 이제 흙집을 둘, 보시면은 네, 다섯. 네, 30, 네, 37집입니다. 37집. 이거는 좀 거의 뭐 어쨌든 네, 당했다고 봐야 되죠. 봐야죠. 네. 네. 넉집, 저기 둘, 넷, 여섯 집, 여덟 집이죠? 여덟 집. 그리고 이제 49인가요? 49집. 네. 여섯 집, 여덟, 열한 집. 50. 아, 열두 집. 아, 네. 61. 61 집. 네. 네. 덤까지 64입니다. 네. 지금 제가 흙이 좀 불안한 집은 조금 일부러 뺐는데요. 64. 네. 자, 그럼 12, 13. 이쪽이 28집. 자, 이쪽이 7집. 35. 네. 자, 흙이 요게 조금 실수라는 게 이걸 지금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됐다고 보고. 네. 10집. 45. 네. 14집. 49. 49. 네, 이게 9집. 58, 마지막. 60, 하나, 둘, 62, 셋, 64, 66, 67 정도 다거든요. 오히려 100이 집이 많네요, 네. 너. 그러니까 지금 이 끝내기가 흙이 100이, 흙이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묘하죠, 지금? 네. 자. 그럼 뭘 어마어마하게 잘 둬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선 흙이 눈에 안 보이는 집이 있어요. 요런 게 한 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런 거. 네. 또, 여기 하고, 여기 두고, 네.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은, 딴 애 때 요, 굳이 넉집이 늘어요. 아, 그런저런 네. 부분. 요런 네. 것들 때문에 저는 석집이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은 이미 역전이 돼버렸어요. 아. 나 이제 마지막 줄기에서 네. 이걸 완벽하게 쫓아가기가. 자, 이걸 다 찾아낸다면은 그야말로 네. 안진 선수 스타, 이미 영웅이 돼 있지만. 네. 제대로 된 스타가 탄생하겠네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백이 여기를 지키면은 요들마저 살아갑니다. 네, 살아가죠. 이거는 뭐 이제 네, 그러니까 다음 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를 어쨌든 처리를 해서 요 끝내기 완벽하게 하면은 석집이 유리한 거고 만약에 실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백이 지켰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역전이 될 겁니다. 네. 자, 요 중앙의 처리가 네. 종반의 승부처입니다. 되나요? 이거 아슬아슬한 수인데요. 아, 이게 되지는 않는데, 일단 상대 돌리는 끝내기다 이거죠. 예. 자, 아직 유효합니다. 왜냐면,
결국 여기를 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나름 뭔가 역순을 보여준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뭐 상당히 또 재미있는 그 마무리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원래 시간을 한참 사용해도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진행이 됐고요. 자, 이건 안재성 선수가 여기를 이 수를 어쨌든 두겠어요. 네. 네. 딱히 뭐 크게 풀 만한 것도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요. 네. 아, 글쎄요. 자, 일단 백이 중앙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습니다. 네. 지금 중앙의 승부죠. 지금 중앙을 둔다면 아까 3.4에서 한 집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백이 왔네요. 네, 이건 실수란 얘기죠. 중앙은 그 교환 자체 끊어놓는 것은 손해가 없었는데. 백이 흙이 안 해놓을 이유는 별로 없던 자리였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끊었으면은 백이 이겼네요. 네.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으면은 여기 치고 있더라도 단수 때문에 받아야 되잖아요. 아유, 그런 수가 이렇게 있네요. 들어가니까 네, 이거는 흙이 이겼겠네요. 자, 지금 이제 두 집까지 추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게 바둑이 묘한 게 선수권을 흙이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흙이 기회가 계속 오는 건데, 이 마지막 제가 보기엔 승부가 젖혀 있고 그럼 요거와 가장 똑같은 위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패가 결국은 뭔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냈습니까? 자, 따냈다는 얘기는 유창혁 구단은 이겼다, 이걸로 역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 한 집에 더 버티게 되는데 맞췄게 따냈다는 것은 유창혁 구단은 이제 역전이 아니겠느냐 좀 외치는 거예요. 이런 수를 둘 때 뭔가 안재성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확실한 한 집을 지금 손에 보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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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섬찟하죠. 어렵습니다. 네, 두 대국자 지금 서로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엄청나게 미세하다는 것은 서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자, 4상기 정도 선수 될 것 같은데 안 하죠? 네. 지금은 아낄 게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버틸 수는 없죠. 네. 원래는 이수가 정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기다리고요. 네, 이제 한 집 반, 두 집 2.0대가 무너졌어요. 자, 이제 한 집 승부란 얘기. 자, 이쪽이 이제 38집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 따냈죠. 근데 지금 백이 이것까지 잘 못 들어가는데 일단 30. 41집. 마지막. 하나, 둘. 자, 48집 확보. 50집. 네, 흙은 65가 확보가 됐네요. 네. 자, 65. 그렇다면, 안재성 선수가 시험 때 올랐습니다. 네. 이긴 건 아니다. 지금 이겼으면 패를 안 할 텐데요. 자, 그럼, 패가, 첫 번째 패가 시작이 됐고, 마지막에 백이 또 버티는 패가 하나 있어서, 한지 승부예요, 이 바둑은. 네. 자, 이 패변수가 이렇게 많다면은 고민은 되는데요.
마지막. 네. 그건 64가 일단 확정. 네. 64 확정에 네. 이제 플러스가 무조건 됩니다. 어, 그냥 아, 100은 100은 67이에요. 지금 덤까지 하면 67대 67 똑같은데 흑두 차례. 아, 그래서 100이 흑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100이 여기를 좀 안 해 놓은 게 100 우선 흑이 여기를 두면 두 집이 확실히 늘죠? 그러네요. 그럼 선수인데. 네. 아. 그러면 69대 67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흑이 선택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네. 아, 하나. 근데 지금 다른데 둘 데 없어요. 네, 지금 없어요. 보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손이 왔습니다. 그 자리. 네. 아, 이찬 선수 잠시 여기 두기 전에 네, 단수 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역시 아, 예, 마지막 집중력 차이가 또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또 미세하다고 해도 네, 또 어려운 게 있기 네, 때문에 네. 자 이제 하나, 둘, 셋. 아 구수요. 약간 패착성에 가까운 수 아닙니까? 왜냐면 나중에 끊으면 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수가 돼서 어차피 여기는 이제 그냥 지키고 마는 건데. 네, 그러네요. 지금 백은 제가 보기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네. 둬야 돼요. 그럼 석집을 깨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게 선수가 됩니다, 여기가. 아, 이해관계가. 네, 네, 이렇게 둬서 끊어지는 것 때문에. 네, 교묘하네요. 네. 자, 그럼 흑이 여기를 두면은 흑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그 수를 찾아냈네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빨랐어요. 네, 그냥 들어야 돼요. 백의 수가 앞서니까 안 받을 수가 있죠. 아, 늘어서 놓으면 놓고 따는 게 별게 네. 없나요? 근데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이래 이렇게 두는 건 손해가 너무 명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명확해서 그렇게는 못 두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수가 좀 악수라는 아, 얘기예요. 네네. 네 끊는 수가 어쨌든 좋은 수고요. 네 다섯 여섯 네 백은 아, 그러네요. 네 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이게 묘한 게 이게 이게 제일 확실해요. 술을 안 부리는 게 제일 확실했는데 어쨌든 조금 네, 좀 어려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네. 자, 일단 쉬워서 네, 둘레 다섯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빼도 되죠. 그러니까 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흑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손을 빼도 돼요. 그래서 일단 백이 좀 어려운 자리 만들어갈 수는 있는데 손 빼고 갈 만한 데가 좀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네요. 묘하네요. 네. 다 이거 세 집 네. 두면은 흙도 여기 두는 게 네. 묘하게 세 집 똑같아요. 네. 네. 이런 게 이제 승부의 운인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큰 자리를 백이 뒀다 이러면 역전인 건데 네. 그런 자리가 없네요. 예, 이렇게 미세할 줄 알았으면 이래저래 네. 중앙 하나 빵 때리는 것도 지금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같은 끝내기여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뭔가 조금이라도 복잡하죠.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치한 구단은 이거 조금 졌다.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자,
맛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또 안 받을 수 없는 게 여기가 이제 이어야 되는데 네. 네, 좀 도로 이제 수가 나버리니까 어. 네. 아이고 이제 한 점을 버리겠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여기 막은 수는 저 치면은 요 두 집 자리이긴 한데 여길 또 당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도도를 큰 집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내기가 이제 네. 끝내기야말로 그날의 운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백은 끝내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이게 공회전이에요. 그러네요. 네.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 반면에 흑은 이제 그래서 두텀의 효과가 이제 그런 면인데 네, 그냥 집이 뭐 특별히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더라도. 이런 게 그냥 계속 늘지 않습니까? 네, 벽의 그러네요. 효과가 이제 그런 거죠. 아, 그 중앙 난수를 여기 쳐놓고 네. 왔으면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네. 백이 빚까지도 추격했을 것 같은데 아까는 한 집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은 자 이제 두 집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은 과연 연승의 끝이 어딜지 네. 오늘일지 내일일지 뭐 이걸 항상 염려해 두고 있는데 요즘 아. 참 혼돈의 시기입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으로 어떤 공부를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또 뭐 프로가 됐던 아마추어든 네.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쪽들은 그만큼 바둑이 네. 어려운 겁니다. 지지 옥션배에서도 이민진 선수가 네. 네, 5연승을 거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5연승의 그 면면도 정말 뭐 정말 타이틀 보유자들만 싹 다 이겨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만큼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부터는 네, 어떤 컨디션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좀 중요한 네, 그런 의미가 됐네요. 네. 지금 이제 두 집이 확정이 돼 있어요. 형세 판단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맛보기가 돼 버려서 네. 네. 그리고 뭐 또 손을 뺄 수도 없었네요. 네. 여기가 서로 젖혀 있구나? 젖혀 있구나. 똑같죠? 네, 똑같고. 뭐 여기도 한 집 똑같고. 여긴 다 어차피 다 정리돼 있는 거고.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백이 좀 괴로운 게 이제 패를 들어가기가 좀 뭐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흑이 마지막 끝내가 여기죠. 여기가 두면 이제 마무리가 딱 됩니다. 근데 하필 이 최종 마무리가 이게 딱 집이 세 집이나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 네. 딱 요만큼 아, 진 거네요. 네. 네. 두 텀의 효과가 딱 요만큼이었네요. 백으로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패를 무조건 네. 바둑이 어려울 때는 패를 끝까지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네, 백이 69집인데요. 지금은 흑이 이겼네요. 네. 아, 뭐 패하고 뭐 네, 패를 뭐 다 네, 이어줘도 어차피 흑이 이겼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저걸 했다는 건 이제 팬은 도저히 못 이기다는 얘기군요. 네. 패를 설령 흑이 양보를 해도 이걸 이겨내려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세 번 이겨야 되는데 그런 패감이 여유가 없습니다. 네. 자, 안준 선수도 뭐 확신만 있으면 뭐 좌변 패 이으면 되는데 네. 하여튼 최근 모든 걸 봐왔지만은 마지막 패까지 항상 버티는 모습들이 네. 있었습니다. 뭐 계산이 완벽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예전과는 달리 끝까지 버티는 거는 뭐 네. 프로들의 바둑에서도 한결같이 나오는 모습이죠. 딱 한 집 끊는 거는 또 뭡니까? 그렇죠. 둘 데가 근데, 많은데 네, 여기도도 되는데 네. 이쪽에 또 선수고요. 네. 네. 근데 뭐 물론. 안재성 선수도 대국 시간이 2시간 10분이 넘어갔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 정도 실수는 지금 애교죠, 사실. 네. 그거 누는 거 하나 해보려고 분위기 내려고 했나요? 네. 근데 지금 안재성 선수가 이렇게 이기는 가장 이게 힘이 뭐냐면은 바둑은 복잡하지만 결국 단순하게 판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이게 좋은 순 아닌 건 확실한데요. 네. 그러니까 느는 걸 하기 위해 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데 그게 접바둑에는 아주 잘 먹히는 네. 거죠. 팟감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꼭 이기기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마 좀 안재성 선수는 유리하다라고는 조금 유리한 것 같긴 한데 네. 아, 뭐, 이제 같긴 했네요. 네. 이제. 아마 마음 놓고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고요. 미세하다. 그러니까 좀 오히려 좀 버티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정확하게 형세 판단하는 거는 유채영 구단 쪽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두었네요. 지금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역전이 되고 미세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니어서 그래요. 네. 두 집 내지 세 집이 정해져 있어서. 참 묘합니다. 네. 다 돕고 네 공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국 패감이 네 백이 이기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자 거기서 마무리하면은 끝나겠네요. 네, 오늘의 이 파란만장 바둑이 끝을 냈습니다. 자, 지금 뭐 분위기상 이미 이채 선수도 확인이 된 듯 무심하게 메우고 있는데요. 네. 네, 공배 마무리까지 됐고요. 자, 오늘 봐도 안준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무려 6연승입니다. 네. 유치한 선수로서는 뭐, 진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아마 6연패는 이창호 구단 외에는 당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 네. 그랬을까요? 자, 물론 뭐, 젖바둑이니까 네.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흑은 46집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덤을 제공을 했죠. 네, 네. 두 집. 네. 44집, 46집. 아, 두 집을 안재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네요. 네, 오늘 대구 흑이 두 집승을 거뒀습니다. 아, 유창혁 선수, 네.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네. 네. 유창혁 구단은 분명 뭐 유리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지지 않는다, 미세하다까지 봤을 텐데 안재성 선수가 끝마무리가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네. 안재성 선수, 그야말로 6연승. 자, 이 마지막 초읽기까지 몰려가면서 하여튼 최선의 모습을 보여준, 대단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초읽기까지 네. 몰려가면서 이 멋진 승부를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일단 여러분들도 다 보셨지만, 네. 안재성 선수의 실력이, 일단 뭐, 아, 정말 대단하다. 일단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 네. 뭐 일단, 어떻게 마무리까지 이 정도면 뭐 흠 잡을 네. 데가 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굉장히 잘 돕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덤의 이점과 아, 이 네. 선착의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이 작전과 어떤 연구 네. 아, 그런 부분이 일단 어떻게 보면은 흙을 잡았을 때 이기는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 6연승 했으면은 네. 유창혁 선수로서는 뭔가 이게 바둑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심리적으로 네. 뭔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그런 부분은 뭐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네. 하지만 뭐 유창혁 구단 같은 대승부사에게 그런 조언을 뭐 할 입장은 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황당하고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네. 이 대국이 바로 또 내일 또 전국시 네. 펼쳐지기 때문에 과연 오늘 하루 어떤 뭐 특별한 뭐 새로운 네. 계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아주 수고했던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끝까지 멋진 승부 보여주신 두 선수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고생하셨고요. 먼저 유창혁 선수. 네. 아, 지금 뭐 다들 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형세 판단을 너무 못해왔고요. 네. 나중에 좀 이긴 줄 알고 좀 느슨하게 본 게 네. 패인인 것 같아요. 아, 꽤 많이 이긴 줄 알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네. 네. 자, 이거 하여튼 뭐 이제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은 뭐 물론 접바둑이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6연패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지금? 일단은 뭐 처음에 그 좀 어이없는 실수가 한두 번 아. 나와서 패배한 다음부터는 네. 일단은 좀 약간 멍하다고 봐야죠. 아. 일단 멘붕이 와서 네. 일단 뭐 개가도 잘 안 되고 좀 예,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예. 내일 바로 이제 저녁 7시에 또 이제 대결 펼쳐야 되는데 오늘 하루 뭐 좋은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안재성 선수 한번 만나볼게요. 자, 안재성 선수. 아, 뭐 설마 했는데 이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뭐 유재 선수는 6연승. 자, 지금 기분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죠. 얼떨떨하죠. 이번에도 좀 세게 두셨으면 그 내가 좀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네. 근데 덤이 있는 바둑을 네. 이렇게 그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얼떨떨해요. 저도 이긴 진지도 모르고. 네. 어떻게 뒀어요. 자, 그렇다면 내일 바로 이제 저녁에 7시에 또 두 선수 만나야 됩니다. 이제 치수가 정선인데, 자, 어떤 뭐 내일을 다짐하는 각오 한마디 해 주시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아니, 실력상으로는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나는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뭐 내일은 확실히 끝날 겁니다. 아, 유창혁 선수 네. 굉장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두 분 오늘 멋진 대구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뭐 유창혁 선수도 이 연패를 네. 당하다 보니까 아무리 최고의 승부사도 네. 심리적인 갈등이 있네요. 네. 역시 또 게다가 전역 대국에 대한 네. 좀 부담감도 크고 여러모로 역시 연패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저희도 네.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대국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창혁 선수는 이제 4승 7패를 기록했고요. 안재수 선수 이제 6연승을 날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치수가 이제 정선의 3집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두 점에 6집에서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왔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은 이제 정선, 진짜 덤이 네. 없는 바둑입니다. 이게 정선이라는 것은 뭐 네. 덤이 인구 없고 이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호선 바둑이라고 이제 봐도 되겠죠. 그만큼, 네. 물론 덤을 이제 받는 건 없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유창혁 구단도 그 바둑에 대한 마음이 네.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하루 내일 저녁이지만은 몸 관리 잘해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요. 내일 저녁 7시에 바로 이제 최종은 아니지만은요. 네. 정선의 네. 승부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